안녕하세요, 짱입니다. 오늘은 이 뽀글뽀글 하트 몰드를 이용해서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레진은 옥상공방 스토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옥상공방 스토리 레진은 비율이 주제 3, 경화제 1, 이렇게 3대 1 비율입니다. 주제와 경화제가 잘 섞여서 투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저어 섞어줄게요. 겨울에는 레진을 하기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천천히 저어주어도 기포가 많이 생기고 기포 없애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저어주기 전이랑 후에도 히트를 사용해서 레진의 점도를 높여주고 기포를 없애줍니다. 히트를 사용하면 기포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제거에도 큰 도움을 줘요. 레진을 나눠 담아서 두 가지 스타일로 조색해 줄게요. 라이터로 기포를 제거해준 다음 24시간 경화시켜주고 오겠습니다. 남은 레진으로 천사 파츠도 같이 만들어줄게요. 기포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상한 게 저는 분명히 몰드 끝까지 채워서 부었는데 너무 이쁘게 가운데만 사라졌네요. 근데 이것도 이쁜 것 같아서 투명하게 살리도록 할게요. 뒷면을 도밍해주기 전에 뚫린 가운데를 OH 필름으로 막아줄게요.
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? 천사 파츠를 사용해 큼지막하게 포인트를 줘봤습니다. 파츠의 디테일이 좋아서 밋밋한 키링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 이뻐 보여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요. 9개월 동안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 후회된 적도 많아요.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. 올해도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